안녕하세요. 프리티 가족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분갈이를 했습니다. 무슨 분갈이를 했냐면요. 제라늄과 칼란디바는 이제 조금 해가지고 며칠 전에 했는데, 쬐끄만 화분을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하려니까 화분도 또 마땅치 않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심어봤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데려왔던 제라늄, 요거는 제라늄이 아니고 페라고늄이에요. 제라늄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요게 이제 풀꽃이 아니고 겹꽃이에요. 꽃이 전부 다. 지금 제가 이게 벼르고 벼르다가 분갈이를 해가지고요. 좀 꽃이 조금 많이 시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 잎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라늄은 가습을 주의해야 하긴 하지만, 또 물이 없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꽃이 메마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잎이 누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습에 주의해야 하지만, 또 물을 많이 안 주면 이렇게 이제 꽃이 마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란 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제라늄이 키우기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제라늄이에요. 저는 요 제라늄 키우는 데 있어서 항상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요 밑에다가 있잖아요. 화분 받침에다가 물을 이렇게 흥건히 이렇게 담아줘요. 그러면은 요 아이들이 1년 내내 365일 아주 싱싱하답니다. 요 나뭇잎도 이렇게 지금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싱싱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지금 며칠간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이 이렇게 노란 잎도 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노란 잎이 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요 밑에다가, 화분 밑에다가 꼭 반드시 물을 좀 흥건히 담아놓고요. 365일 요 아이들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습도 되지 않고 위에 이제 흙이 마른 상태에서 그렇게 해주면은요, 아주 요 아이들이 꽃도 잘 피고 요거 아주 잎도 푸릇푸릇하니 아주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요거 분갈이를 했는데요. 분갈이 하기 전에 이 흙에다가 영양을 좀 많이 줬어요. 봄에 요거는 분갈이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3월 달에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요 흙에다가 저는 계란 껍질을 갈아서 뒀어요. 이제 그 계란 속껍질도 벗기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일단 살균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제가 계란 껍질을 잘게 잘게 갈아서 분갈이 할때 듬뿍 넣답니다. 이흙 속에다가. 흙은 이제 상토하고 펄라이트 뭐 이런 거좀 섞어가지고, 상토를 한7 정도 해가지고 좀 상토를 좀 많이 섞어서 이렇게 해서 영양 가득하게, 계란 껍질도 영양 가득하게 해서 분갈이를 해줬고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싱싱하게 키우는 방법, 요거, 네, 밑에다, 항상 밑에 받침에다가 물을 듬뿍 넣어서 요 아이들이 항상 물을 빨아들이게끔 하는 거, 방법. 그리고 요거는, 제라늄 같은 경우는 향이 굉장히 독해요. 근데 요거는 겹꽃이라서 페라고늄이거든요. 페라고늄은 약간, 요것도 약간은 향기는 있지만, 제라늄처럼 그렇게 독한 향기는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요게 페라고늄이 저희가 꽃도 겹꽃이라 예쁘지만은 이게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질 않아서, 집안에서 키우기도 좋고 아주 예쁜 꽃이에요. 그래서 제라늄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들을 하시죠. 우리 다육맘들이나 아니면 하츠맘들이 아주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라늄은.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겨울까지 막 피고지고 하면서 계속 잘 자라다가 겨울에 좀 냉해를 입어서 가버리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오래도록 키울 수 있도록 더욱더 다시 한번 지금 재복습을 하는 겸 여러분과 함께 계란을 키우기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최적의 온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최적의 온도가 보면은 보통 저희 집에 이렇게 요 거실 온도가 보통 20도에서 25도 사이거든요. 그 온도가 최적의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는 너무 또 햇빛이 올라가고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좀 서늘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강한 햇빛도 너무 안 좋고, 거실 이렇게 창가 쪽이나 발코니 쪽 그런 쪽이 좋고요. 햇빛은 많이 많이 좋아라 하는데,
또 너무 강한 햇빛을 쏘이면 이 아이들이 누렇게 또 입이 변해요. 그래서 햇빛도 적당히 많이 쏘여주면 좋고요. 바람도 적당히 많이 쏘여주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적절하게 자라기 위한 조건은 온도 21도에서 25도 사이가 좋고요. 또 햇볕은 이렇게 적당히, 너무 강한 햇볕보다는 적당히 거실 창측 같은 그런 적당한 햇빛에 계속해서 이렇게 쏘여주는 게 좋으시고요. 바람도 환기도 자주 시켜서 통풍을 자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주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물 주기가. 물 주기는요.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싱싱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항상 밑받침에다 물을 받쳐 놓지만 그 물 가지고는 또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위에서 물을 이렇게 요 잎에 닿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흠뻑 한 번씩 주시면 좋고요. 겨울에는 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흙을 찔러봐서요. 흙이 속까지 딱 말랐을 때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흠뻑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가습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잎에다가 이렇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안 되고 잎에다가 이렇게 줬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뽁뽁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라늄을 꽃을 계속 보고 싶어요. 카랑코에도 마찬가지고 카랑코에도 제라늄하고 약간 비슷해요. 이것도 키우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가습에 많이 주의해야 되고요. 이것도 칼란디바거든요. 카랑코의 겹꽃 칼란디바.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요 잎을 만져보면 여기 안에 많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을 주다 보면 가습이 돼서 뿌리가 썩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제라늄처럼 물을 너무 흠뻑 주지 마시고 봄, 여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울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실 때 이 흙이 좀 말라 있는지 겉흙이 말라 있는지 속흙이 말라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만 주기적으로 잘 주면 굉장히 잘 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카랑코에 칼란디바 키우는 게 더 거의 똑같은데 카랑코에 거의 2년째 키우고 있는데 뭐 꽃도 계속 피고지고 하면서 싱싱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식도 아주 많이 하는 아이고요. 요 제라늄도 아주 번식도 많이 하고 뭐 가지치기나 순치기 해줘서 요 옆 가지치기 있잖아요. 조그만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더욱더 풍성한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제라늄이 조금만 정성만 잘 들이면 그렇게 크게 키우기는 어렵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안에만 이렇게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요 꽃이 저에게 아주 많은 기쁨을 주더라고요. 물론 봄꽃도 봄꽃이고 봄꽃도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만 다육이도 또 많은 기쁨을 주죠. 근데 이제 다육이는 아주 화산보다는 은근한 매력을 주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꽃 같은 경우는 아주 화사함과 화려함과 저에게 아주 밝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저 꽃 구경도 많이 못 가시니까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 이런 꽃들을 사다가 이렇게 키우시면서 꽃병에다 꽂아 놓으면은 또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꽃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오랫동안 또 꽃이 피고지고 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요 꽃대가 이제 지금 막 시들어 가지고요. 거의 시들어서 저기 할 때쯤에 여기 제가 지금 하나 띄워드려 볼까요? 여기 그냥 거의 요 꽃대 있잖아요. 끝 마무리쯤에서 이렇게 딱 요거를 띄워주면 됩니다. 가위를 가져와서 요거 하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을 완전히 보고 난 다음에 꽃이 질 무렵에 여기쯤 거의 줄기 맨 끝에쯤 있잖아요. 이 꽃대를 이렇게 잘라줘야 이 아이들이 또 나중에 꽃을 예쁘게 지금처럼 이렇게 또 꽃이 나와서 풍성하게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직도 이런데 몽오리 같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봄 동안은 아주 많은 몽오리가 나오고
꽃봉오리가 나와서 아주 예쁜 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흰 꽃도 참 귀하거든요. 흰 꽃이 예쁘죠? 제가 좀 분갈이를 좀 늦게 해줘가지고 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주 흰 꽃이 아주 예쁩니다. 분홍색 꽃. 네, 이렇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제라늄 키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화사한 그런 봄이 되시기.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